천만송이 국가축제에 간 켈로그 두리번거리며 구경을 하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뛰어내려버립니다.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익산 천만송이 국가축제에 한 손에 미역회 켈로그를 들고 다녀왔습니다. 뽕치우개 손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보는 분들도 신기하겠지만 저도 이 녀석의 균형감각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. 팜플렛을 주려고 하자 한 개 말고 전부 다 내놓으라는 양심 없는 미역회입니다. 켈로그가 비록 미어캣으로서 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꽃을 보는 건 처음인지라 세상 모든 게 막 태어난 미어캣 마냥 신기해 두리번거리는 중입니다. 야! 꽃을 가까이서 보라고 올려뒀더니 한입 베어무는 한입충 켈로그입니다. 여기가 이마트 시즈코넌줄 아는 걸까요? 이 녀석도 겁쟁이는 겁쟁인지라 놀이기구 한번 타고 나서 바로 지려버립니다. 숙장님들도 놀이기구 타고 나서 지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오줌 싸고 나서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지 고민하더니 코창기를 맞는 척 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켈로그입니다. 인파 속에 빨리 품어들려고 발버둥 치는 켈로그입니다. 헷갈려서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. 햇살을 받아 안그래도 황금빛 털을 가진 켈로그가 더 황금색으로 빛납니다. 예, 저 털이 진짜 황금이 얼마나 좋을까요? 황금알을 안 낳는 거위 마냥 털갈이 때마다 금털이 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망상을 하는 똥치우개입니다. 국가축제에 국화만 있으란 법이 없는지 집사 손 위에서 분수쇼를 구경하고 있는 미어캣입니다. 미어캣이 보기에도 분수가 신기하긴 한가 봅니다. 미어캣이에요? 네. 어르신께서 격하게 반겨주시자 집에 가자고 눈치 주는 켈로그입니다. 이 미어캣에게 노인공경을 가르쳐주려면 아직 멀었네요.